월말 업무보고서 작성에 신입들 뒤치다 거리까지 나들이 오늘도 눈코 뜰 새 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나들이 부장님의 기습 방문.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강연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열정 동기부여 어? 요즘 이런 지적을 하면 대형 드라마 형식으로 네, 내가 준비하고 있죠? 책상에 올려놔? 아 네. 뭔가 이 리얼해 보이면서도 어색한 연기가 있죠. 열정? 귀여워요. 열기고요. 오늘 찾냐? 라면 지시가 이상한 단어들만 줄줄 늘어놓고 나간 네. 부장. 나들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만 할까요? 어디서 찾을까요? 오늘은 57기 신입사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 두 분께서는 오늘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57기로 입사한 이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이 입사했어요. 이번에 저희 회사 입사한 걸 축하드립니다. 하트가. 나들이. 나들이. 나들이에요? 신입사원도 입사하고 그랬는데 신입사원 위한 강연 좀 준비하지? 아, 신입사원을 위한 강연이요? 대신 저번처럼 준비하면 알아서 해요. 무서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죠. 이번에 또 강연을 준비해야 하는 나들이. 지난번 망친 강연을 어떻게든 만회해야 할 텐데요. 잘 준비해야죠, 우리는. 예. 이번에는 꼭 좋은 강사를 섭외해 부장님에게 사랑받고 싶은 나들이. 나들이의 고민은 점점 깊어져만 가는데요. 어떡해. 엄청 긁으시네요, 머리. 뭐 고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 이번에 우리 부장이 신입사원들을 위한 강연을 준비하래. 아, 지난번에도 맡았는데 완전 망했거든. 아, 이번에도 망하면 완전 심할시다, 심할싸. 뭐야, 지금 그런 걸로 고민하는 거야? 그런 거라니. 회사 생활에 달린 문제라고. 으이구. 네가 그러니까 부장님한테 맨날 찍히지. 이거 봐봐. 올드 스피커라는 사이트가 있어. 여기 보면 강연 주제가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고 대상이나 주체별로도 쉽게 검색 가능해. 우와. 예상 금액도 쉽게 미리 뽑아볼 수 있어서 나중에 보고할 때도 쉬울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다른 것보다 훨씬 정보가 많아서 쉽게 검색 가능할 거야.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아가겠네요. 단번에 고민이 해결된 나들이. 이번에는 딱 맞는 강연 준비로 부장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겠죠? 자, 올드 스피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사이트 자체가 강사 섭외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섭외부터 강사를 추천받는 것 그리고 강의를 조정하는 것 등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이른바 맞춤형 강사 섭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올드 스피커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뭐 연사의 모든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서비스를 제시하는 박민욱 대표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투컴퍼니 박민욱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프로그램 매주 챙겨보는 애청자인데 아이고. 초대를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시작부터 아주 훈훈하게 시작해주셨어요. 훈훈하네요. 지금 먼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올드 스피커에 혹시 이제 제 얼굴도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예. 예전에 강연을 하셨던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현재도 올라와 계시고요. 저희 쪽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직접적으로 연락도 이제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아,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자, 요즘 뭐 토크 콘서트도 유행이고요. 강연을 통한 진정한 메시지 전달도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드 스피커의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스마트 멘토단 지금부터 쭉 계속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고요. 자, 최병희 본부장님 그리고 명승은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바로 저희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연 전문 포털 서비스 올드 스피커. 자, 3분.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리해 주세요. 네. 네. 자, 3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예. 자, 준비하시고요. 자, 올드 스피커 3분 프레젠테이션. 자, 강연 사이트인 만큼 자, 멋진 프레젠테이션 기대합니다. 예. 자,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분투 컴퍼니 공동대표 박민욱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강연 포털 서비스 올댓스피커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특징, 이 서비스의 기획 의도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필요하고 궁금하고 고민 있는 사항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어떤 강연 포털을 만들어보자. 이게 바로 저희의 시작이었고요. 저희 지금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강연 정보 서비스와 인물 정보 서비스, 이제 컨설팅 서비스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서비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보시면은 강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 게시판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서 누구나 들어와서 편하게 강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A2G 게시판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몇 번 클릭만으로 내가 실제 지금 계산하고 있거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견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사별로 이 후기나 컨텐츠 부분도 정제를 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저희의 핵심 역량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 인물정보 서비스입니다. 네.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지금 현재 지금 당시에 가장 핫한 10명 연사분들이 위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기 순위나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영상에서 살짝 나왔던 내용이지만 약 100여 개의 키워드를 놔두고 이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놔뒀기 때문에 원하시는 주제를 선택만 하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강연하실 수 있는 연사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도 가능하고요. 네? 대상별이라고 하는 건 약간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하실 때 뭐 신입사원 연수라던가 아니면 기업 특강 이런 식과 관련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리스트업을 다 해드리고요. 이제 프로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연사분마다 강연에 가장 필요한 5가지 정도 정보를 모아서 이제 포털에서 API 기술을 활용해서 바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가 정보 서비스였다면 이건 약간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현재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강연을 기획할 때 보면 이런 이제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이런 프로세스들이 온라인에서 일어나서 저희가 그것 자체를 서비스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사에서 연사를 섭외하거나 강연을 진행하실 때는 15개 정도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시장에 많이 있는 그 에이전시라고 하는 일반적인 섭외 업체들을 통하게 되면은 뭐 강연 기획부터 선택까지는 이제 제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연락처를 찾는 것부터 강연하는 것까지를 이제 에이전시가 담당을 해주는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단의 3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처리 부분인 거죠. 이제 돈 입금을 해줘야 되고 입금을 확인했는지 또 확인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의 이 올댓스피커 온라인 컨설팅 프로세스를 바꾸자면은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사후보금 결정도 온라인에서 하시면 되고요. 정보 검색, 최종 선택까지 클릭 몇 번이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동일하게 저희도 에이전시나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하단 3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 가지의 프로세스가 복합적으로 이제 여러 팀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인데 저희는 온라인에 결제 솔루션을 붙임으로써 한 번에 해결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장 빠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네. 그래서 이제 예, 미안한데 많이 남았나요? 시간이 사실은 아까 지났는데 예예 예. 아쉽지만 예 뭐 네.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예. 아, 올댓 스피커를 어떻게 평가했을지 자 최종 가상 작업 보여주세요. 자, 명 대표님 5천만 원, 우리 최 본부장님 4,500만 원. 이 정도면 아주 꽤 좋은 성적입니다. 네, 네. 예, 예. 한 분 한 분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희 본부장님 4,500만 원 하셨어요. 네, 강사 섭외 전문 시장이 예, 국내에서 많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청년 창업가로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이런 강사 섭외를 하게 되면은 아까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동영상도 촬영해달라 행사도 대행해달라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형의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초기 2, 3년 동안에는 이 시장에서 확실한 선도주자를 붙여가는 그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5천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그 개인대에 있어서 500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고요. 다음에 5천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상당히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요. 너무 저 확대하지 말고 집중해라 이런 말씀 같아요. 자, 명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짠 분인데 맞아요. 오늘 다 쓰셨어요. 네. 궁금합니다. 예, 네, 일단 타이밍이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그리고 그것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그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제가 풀로 드린 이유는 온라인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례로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제 이름이 들어가는데 약간 부족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데이터를 확보하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원 보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데이터 서비스를 좀 더 집중하는 의미로 풀로 드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일단 또 명 대표님 이름이 강의 그 강사에 있어서 조금 플러스가 된 것 같은데 자,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두 분의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답을 내주신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드 스피커를 만나봤습니다. 문득 그 젊음, 뭐 시작, 도전 이런 관련된 강연 하나 듣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막 생기네요. 예,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멘토단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민욱 대표님 모두 수고하셨고 승승장구하길 기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코리아 IT 스타트.